자, 그러면 오늘 아침 증시. 아, 어제와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다면 저는 진행 못합니다.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자, 지금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뭐 시장은 뭐 잠시 후에 또 보긴 봐야 되는데. 네. 이 시간 되면 나한테 문자가 하나 오거든. 네. 내가 든 펀드 수익률 있잖아. 그게 딱 문자로 와. 아, 요 시간에. 아, 씨. 많이 빠졌네. 펀드. 펀드 기준가. 아. 됐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제와는 다르죠? 일단 오늘 뭐 예상가는 아직도 마이너스긴 한데. 마이너스예요? 예, 마이너스예요. 아직은 예상 지수 한 5분 남았는데요. 일단 뭐 그래도 강세 출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수급 자체 뭐 심리가 워낙 지금 아, 너무 좀 안 좋은 상태여 가지고 출발 안 시키겠습니다 오늘은. 버스 출발 없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는 좀 그렇고 야간 선물은 오르긴 올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야간 선물은 올랐는데 뭐 유럽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표면적으로 좀 상승 출발하는 게 맞는데 워낙 지금 우리나라 힘 자체가 좀 너무 없어요. 네. 모든 게 또 오늘 또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아, 오늘 내일인가요? 네, 오늘하고 네. 내일까지. 아, 염이사님이라도 힘을 좀 내주십시오. 환불은 언제 됩니까? 네. 환불 21일 금요일 날 돼요. 이번 주. 네, 금요일 날 환불이 됩니다. 금요일 날 불장을 생각하면서. 네. 네. 네, 그때 이제 이사님이라도 힘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네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매드팩 돌아 하한가라고? 염이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질 때가 찬스야. 매드팩트 오늘 한가라는데요 지금? 매드팩트요? 정리 안 했니? 어떻게 해요? -70 넘었는데. 아니요, 하한가가 아니고 네. 지금 모르겠어요. 뭐 이게 어떤 물량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상가가 31,300원인데 한 만조 정도가 좀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급한 물량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게 반대 매매가 또 그렇지.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한가 갈만한 이유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똑바로 이제 또 적분해서 네. 안고 방송하자 아, 방송. 네. 반대 매매 전 응? 반대세. 아니 네. 자기 주식은 좀 이따 보고. 네, 응? 알겠습니다. 아니, 야 지금 6만 분이 본 네. 여자 지금 자. 팟캐스트 하면 다 10만 명 가까이 돼. 빨리 정성스럽게 방송해. 네. 자 그리고요. 보고서 하나만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뭐 오늘 나온 전략 보고서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특별한 뭐 시스템 악재나 이런 건 없다. 근데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LG 엔솔 얘기고요. 이제 거기에 좀 집중이 돼 있고. 근데 그게 나 걱정이. LG 엔솔이 끝났는데 또 빠졌다. 그러면 뭐라 그러지? 나 그게 걱정. 아 상장 핑계 댈 게 없다. 응. 기관들 다 불러야지 그때는. 네. 그래서 그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고요. 일단 대형 IPO 뭐 사실 IPO만 때문에 빠진 거는 아니고 아까 이제 박병재 부장님 말씀대로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섞이긴 섞였어요. 한국만의 좀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은데 그래도 LG 엔솔이 가장 큰 영향을 줬고 이게 성격은 한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 매도세가 있냐. 근데 사실은 개인 투자분들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매도세로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후에 매수대기 자금 성격이 기관 투자자 매도세인데 네. 사실 기관 투자들은 충분히 뭐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죠. 특히 예전에도 카카오페이나 뱅크 상장하기 전에 연금이 팔았다가 그 카카오뱅크 페이 상장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버렸거든요. 그 두 개 기업을. 뭐 그래서 그 부분은 있을 수 있고 또 패시브 펀드 대기 수요, 인덱스 펀드나 ETF 대기 수요도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관련 중심에 있는 주체는 기관 투자자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근데 너무 이제 여기서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피 100 추정 펀드가 해당 종목을 편입할 시점은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날 종가에 원래 편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사주까지 포함하면 85%가 지금 잠겨 있는 물량이고 거기에 또 기관들은 그 확약 들어갑니다. 6개월 네. 들어간 데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실제 유통 물량은 7%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엔솔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네, 엔솔은, 많더군요. 네. 네? 엔솔은 올라가는데 그 유동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실제 코스피 200에 편입돼도 추정 비중이 0.84%밖에 안 된대요. 그럼 기관들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굳이 많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유동 비율이 작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편입할 비중이 이거밖에 네네네.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이제 어쨌든 LG엔솔 편입을 위해서 이제 대기하는 수요가 너무 많은데 지금 주식 안 사고 오히려 팔아버린다. 근데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좀 우려감을 좀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대형 IPO 후에는 항상 올라갔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시장이. 그전에 좀 빠지고. 아, 전체 시장이? 네, 전체 시장이. 그전에 좀 빠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자금 준비도 해야 되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가 네. 증시에 좀 부담인 건 어쨌든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서킷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장이 출발할 것 같은데요. 현재 코스닥은 958포인트 약간 강세로 시작할 것 같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합. 예, 보합권 정도에서 예, 한 2포인트 정도 오르네요. 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보합 아닙니다. 예, 보합 강세로 아니에요. 일단 출발을 플러스예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0.2%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 출발이 괜찮고요. 네이버가 1% 정도 반등을 해줬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출발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2% 정도 네. 오르면서 출발을 좀 해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은 이제 어제 충격은 조금 벗어나는 그런 일단 모습을 나오고 있고 일지머트리얼즈가 2% LG화학이 1.4%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뭐 DB손해보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좀 빠지는 기업은 뭐 고려아연 정도 그 다음에 뭐 SK하이닉스가 약보합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뭐 거의 대부분 이게 뭐 급등은 아닌데요. 만만하게 강세 출발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가 가장 그래도 출발 흐름은 네. 가장 좀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피는 그렇게 큰 특징은 없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ABL바이오가 한 3% 정도 오르는데 사실 ABL바이오가 이번에 그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바이오주들을 이끌어줄 뻔했는데 매드팩토가 이제 다음날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이 바이오 분위기가 완전히 좀 악화돼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ABL바이오는 오늘도 주가가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때 뭐 반등할 수 있었는데 정프로가 그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가요 매드팩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지금 매드팩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 매드팩토요. 매드팩토는 현재 오늘 주가는 약보합 정도 마이너스 0.4%. 예, 네. 그냥 큰 변동은 아직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코스닥 기업들은 TSE가 오늘 아마 신한금융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반도체 테스트 소켓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오늘 한 2.7% 반등했고요. 뭐 고영, 휴젤 뭐 이런 기업들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는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코스닥도 대부분 다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는 그 HDC 현대산업개발 이 기업이 건설업 면허 뭐 박탈 얘기가 나오던데.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영업 정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뭐 HDC에서 지은 아파트 가격이 빠진대요. 아, 뭐, 아이파크. 네, 아이파크. 예. 야, 그러니까 건설주도 좀 올라가다가 예? 그때 아, 뭐 우리 누가 그랬지? 메르츠. 예. 박형렬. 예, 올해 예, 건설주가 예, 안 건설주. 오르면 건설주 이제 앞으로 하지 마라. 예. 근데, 그래서 야, 굉장히 강력하게 봤는데. 물론 이제 올해가 뭐 이제 사실 20분의 1밖에 안 지났으니까. 네. 너무 강력한 악재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가 완전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다른 건설주까지 다. 그래서 오늘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조금 더 빠지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수급 상황은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좀 주식을 정리했는데 사실 어제 외국인들 매도가 6,800 나왔는데 그중에 한 4,000억 정도는 신한지주하고 KT가 지분 교환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KT의 그 2대 주주 중에 하나가 그 엔티티 도코모 일본의 통신사. 엔티티 도코모. 네. 네. 그 회사가 원래 지분을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일본 법상에 의해서 그래서 지분 블록될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걸 신한지주가 인수해 버린 거예요. 신한지주 왜 그걸 샀죠? 이제 서로 이제 지분 수합을 한 것 같아요. KT 지분을 그리고 신한지주도 이제 매입하는 걸로. 신한지주가 네. 엔티티 그러니까 도코모가 신한지주가 엔티티 걸 가져갔고 네. KT도 신한지주를 자사주 매입 형식으로 이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입하는 걸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윈윈할 수 있다. 아, 그 네. 필요 없어요. 뭐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을 해야지. 서로 파킹이잖아요.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꼼수 부리지 마시죠. 네. 저가 기업들만.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어제 이제 외인들이 좀 많이 판 걸로 나왔지만 네. 실제로 한 2,500억 정도 판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이 한 2억 정도 지금 사고 있고 기관들도 일단 158억. 근데 매수 매도량 자체가 너무 적어요. 오늘 순매수 샘매도가 거의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그냥 관망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선물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 좀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525계약 정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전기전자는 좀 사고 있고요. 파는 거는 오늘은 좀 금융업종, 금융주는 일부 팔고 있고 화학주 일부 좀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전기전자, 그다음에 제약주, 금융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 가면 오늘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일단 오늘 그 MLCC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인 게 일본 그 세계 1등 그 MLCC 업체 무라타가 무라타 네, 거기 이제 그 후쿠이 공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거기가 코로나 공장. 때문에 네. 좀 가동 감산 들어간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일부 그래서 아마 그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MLCC 관련주가 오늘 삼화콘덴서 삼성전기가 한 3% 이상씩 급등을 좀 하고 있고 무랐다 문닫다. 예. 그리고 오늘 로봇주도 좋은데 삼성이 이제 삼성봇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삼성봇. 예. 그 삼성 로봇 사업 이름을 네. 봇으로 이제 삼성봇으로 명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기대감이 나오면서 로봇주가 어제는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 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코로나19 진단 키트도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그 2차 전지 관련주도 괜찮고 웹툰주 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성장 기업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엔터사들 주가도 오늘은 좀 모처럼 반등에 좀 나서고 있고 AR, VR 같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도 소폭이지만 반등에 나서고 또 반도체 장비주, 제약주 거의 뭐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빠지는 거는 오늘 그 HDC 현대산업 때문에 건설주가 좀 가장 안 좋은 거고. 안 좋아. 예. 그리고 철강주도 오늘 조금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삼성전자하고 그 LG전자가 조금 뭐 미미하지만 밀리다 보니까 IT 대표주도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어제 조선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조선주들은 좀 혼조세 아직까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도 홈쇼핑, 유통업체들도 약간의 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오늘 리오프닝 섹터가 좀 일부 약하고 건설, 철강, 경기 민감주 좀 약하지만 다른 섹터는 대부분 강한데 근데 오늘은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기존의 성장주 네. 이쪽 섹터가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철강, 조선 이쪽이 좀 괜찮을 것 뻔했는데 네. 같다는 얘기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에휴, 저게 뭐 무너질 줄이야. 그만합시다. 아 진지하게 하자. 알겠습니다. 응? 뭐 빨간색 많고만 그래. 네 오늘은 아... 상승 종목이 많아요. 아, 자기 뭐 거의 대부분 빨간데. 0.2, 0.3, 0.8 그렇습니다. 아니 떨어졌던 어제는 뭐 60, 70만 떨어졌는데. 아. 색깔, 아니, 나, 색깔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나 어제 오늘 되게 안 좋으니까. 아 형님도? 나라고 뭐 맨날 좋냐? 나도 뭐 안 좋을 날 많어. 뭘 이렇게? 응? 아유 너무들 한다 진짜. 응? 아니 바람은 왜 풍력은 왜 발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바람이요? 5G는 뭐 하고 앉았고. 아 이건 아닙니다. 자 리포트 봅시다.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시황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2월 달에 2월 10일 날 이제 날짜를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MSCI 정기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발표가 될 텐데 유한타 이제 고경범 애널리스트가 이제 추정한 거로는 일단 이제 그 메리츠 금융 지주하고 메리츠 화재가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돼 있고 현대중공업은 좀 중간 확률이긴 한데 편입될 가능성이 좀 일부 있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신풍제약하고 더존비주원은 좀 편출 가능성이 좀 높대요. 일단 이제 시가총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요즘 신풍제약은 얼마나 하나? 신풍이요? 제가 그때 보니까 3만 원대까지 빠졌던 거 고점 같은데. 대비하면 한 10분의 1 됐나? 거의 그 정도. 아, 그래요? 20만 원 같았어요. 20몇만 원 했잖아. 네. 신풍. 와. 그게 컸어요. 그 고점에서 그 자사 그 대주주가 아마 자사주 매도.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것도 한 4천 원 하던 건데 뭐.
원래. 네. 그랬다가 뭐 한 많이 올랐죠 진짜. 몇만 원 갔다가 네.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러지 좀 맙시다 진짜 좀. 뭡니까 그게? 아니 회사를 책임지고 회사를 한번 크게 키워보겠다고 시작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혼자 메아리 없는 외침. 아 이 여러분이라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 시청자분들이라도 제 얘기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분들은 안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기업이 좀 편출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고 중간 순위로는 녹십자나 롯데쇼핑 중에서 한 종목이 아마 좀 편출 가능성이 높다.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이니까 2월 10일 날 실제 발표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비통신 업종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 제한 적용이 이제 해제가 되거든요. 그 통신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절반 이상은 못 사게 돼 있잖아요. 지분율 100%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SK 스퀘어는 이제 텔레콤에서 분할했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로는 통신사가 아니죠. 지주사죠, 지주사. SK 스퀘어? 스퀘어. 텔레콤에서 인적 분할해서 나간 회사. 스퀘어는 정확히 뭐 하는 회사예요? 지주사예요. 하이닉스 갖고 있고. 하이닉스. 11번가. 11번가. 어, 원스토어. 이거를 인적 분할을 한 거예요 두 개로. 네, 인적 분할. 그러니까 원래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라고 네, 돼 있잖아. 근데 네. 그 안에 SK텔레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 뭐 HD 캡슨가 있잖아. 뭐. 네, 막 보안해서. 그것도 있고 네. 하이닉스 대주주가 또 SK텔레콤이야. 네. 딱 해서 어떤 통신, 통신 외 성장 산업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네, 분리를 한데 그게 스퀘어고. 스퀘어는 뭐예요? 이름이 왜 스퀘어예요? 뭐 왜 그렇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오늘 전화해서. 아, SK 스퀘어. 네. 회장님 이게 왜 스퀘어인지 정프로가 궁금해한답니다. 네, 물어볼게. 아니 뭐 스퀘어란 딱 이름 듣고 뭐 하는 회사인지 감이 네. 안 오니까. 지주사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주사죠 약간은. SK가 위에 있고 그 밑에 텔레콤 스퀘어 이제 분할한 거고. SK 스퀘어는 어쨌든 지주사입니다. 지주사인데 비통신 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럼 외국인 지분 제한 적용이 해제되면 외국인들 편입 비중이 이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급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네. 한번 MSCI 2월 달에 정기 변경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회사들이 모이는 광장 뭐 이런 뜻으로 지은 건가? 스퀘어?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스퀘어 광장. 스퀘어 광장이에요? 네, 광장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왜 이거 뉴욕 그 타임스 스퀘어? 매디슨 스퀘어 뭐 이런 거. 네. 아 형님 외국 다니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지금 김 프로님도 지금 나 지금 별로 안 좋아. 예. 네, 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뭐 증시 일정은 이제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주주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27일까지 물적 분할 주주총회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전자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투표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오늘 좀 중요한 이슈죠.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아 오늘 결정돼요. 네, 오늘 좀 결정이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벌써 이게 1년 됐잖아. 예, 굉장히 오래됐고 이게 지금 주주분들이 그 대주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예? 신라젠 대주주. 대주주요? 예. 대주주가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있잖아요, 예, 그거. 맞아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이름이 M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상장 폐지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게 어차피 셋 중에 하나래요. 거래 재개가 되든가 상폐가 되든가 속계 이제 연기하는 거예요. 결정을 또 네, 연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신라젠도 그때 대주주들이 팔았잖아. 아, 신라젠도 예, 예, 신라젠도 맞아. 고점에 뭐 좀 빠진 당 상태에서 탈출한 거지. 그때 탈출. 임원들이 팔았어요. 그래. 그래서 그 신라젠도 그랬다니까. 예, 임원들이 먼저 팔았어. 그래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 임상 결과 좀 나오기 전에 그 이제 임원들이 판게 그러니까 나왔었어요. 이제 시사 뜨네. 2019년 8월 11일 신라젠 대주주 임원 상장호. 어? 네 맞아요. 2,515원치 주식 팔아. 신라젠. 네. 공통점이 다 있네. 네, 있어요. 어? 공통점이 있어.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라젠. 뭐. 또 경영진들 막 또 회사 하나 또 뭐 고려젠, 조선젠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겠죠? 역시 또 아니, 메아리는 그거는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 너무... 이 방송.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think 이 상황, this situation 역시 또 뭔 얘기를 해도 저 혼자 이렇게 또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주주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회사들은 듣질 않아요. 아니 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이번 거도
가만히 계세요. 갑자기 고려대.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리 주주들이 얘기해도 개인 주주들이 아무리 회사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자기네들 돈 벌고 칩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아, 매일 이런 얘기 들으려니까 좀 프레시하게 갑시다. 네. 네. 나도 지금 굉장해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만약에 되면요, 20일 이내에 다시 시장위원회를 또 열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부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회사에서 이의제기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계속 거래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 자체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그리고 바로 거래가 재개되면 이제 주식거래 할 수 있는 거니까. 주주분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액주주가. 네. 굉장히 추운데 지금 네. 거기 앞에서 피켓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거래가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거래소에서 어쨌든 오늘 그 기심위에서 결론이 좀 난다고 하니까 네. 상황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결정이 난다 이거죠. 네. 오늘 네. 결정이 나게 됩니다. 신라젠 예.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뭐 KT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그 지분 맞교환을 좀 하게 됐고요. 블록딜을 통해서 NTT 도코모가 보유하고 있던 KT 주식 5.46%를 주당 3만 687원에 인수를 했어요. 신한 지주가 가져갔고 금액은 4,375억 원입니다. 그리고 KT는 신한지주 이제 주식을 이제 앞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특정금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동안 1,113만 주 지분율 2.08%인데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는 것처럼 KT가 대신 매입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한지주 주식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한지주나 KT나 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노리는 게 있겠죠. 그래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KT가 이제 강점을 보이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네. NFT를 이제 자사에 좀 활용하겠다 금융 쪽에 이런 좀 목적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도 금융 사업을 좀 하려는 것 같아요. 제휴를 해가지고 KT 예 특히 이제 KT가 강점 있는 게 인공지능 기반의 콜센터 이걸 AICC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금융권에도 뭐 도입을 하는 네.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아마 이번에 그 약간 지분 사업을 한 게 아닌가. KT가 예. 저 M&A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예, 최근 들어서 맞습니다. 네. 네? 뱅크샐러드 같은 거를 예. 사고 뱅크샐러드 네, 밀리의 서재라고 네. 밀리 서재 네, 그것도 KT가 샀죠. 네. KT가 샀어요? 네. 밀리의 서재를? 네. 그렇죠. 그래서 M&A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예. K뱅크도 있잖아. K뱅크? 네, K뱅크도 갖고 있어요. K뱅크도 있죠. 네, 지분 갖고 있어요. 밀리의 서재를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KT가 어쨌든 통신사들 SK도 그렇지만 SK텔레콤도 그렇지만 통신사들은 성장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네. 그걸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네. M&A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SK텔레콤도 그랬고 KT도 네. 네. 비통신을 많이 키우는 것 같긴 해요. 참고로 한. 저는 운동화 280mm를 신고 있습니다. 아. 자, 네? 아, 밀려온다. 밀리소재. 라면 냄새 또 밀려온다. 끝날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저 우리 OCI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데 OCI가 오늘 뭐 왜? 무슨 일 있나요? OCI 아니, 뉴스가 OCI... 제가 아직 확인한 거는 없는데. 네. OCI가 저거 뭐... 요즘에 실리콘 가격이 좀 빠졌거든.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가격은 근데 좀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크게 고점 대비 좀 빠졌죠. 고점 대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좀 경쟁사 어느 경쟁사라고는 나오진 않았는데 용기? 증설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폴리실리콘? 중국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융기겠죠. 예. 네네네. 아 융기 실리콘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증설 얘기가 3%대 중반대 빠졌는데. 예. 근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아마 아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천 용익 그 학익동에 공장 그거 이제 재개발하거든요. 예. OCI가 그 예전에 동양제철화 공장 그렇죠. 있었던 거기를 이제 없애가지고. 아파트 같은 거 이제 지어요. 그거 아마 시공자가 현대산업개발이 아닌가.
아. 아 이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제 기억엔 그냥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기억이 그게 만약에 맞다면 뭐 그것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그게 늦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검색 들어가 봐야지. 네, 그거 아닌가 좀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DCRE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개발하는. 거기 이제 하객등 그 가치가 굉장히 큰 걸로 아는데 네네. 아마 그게 만약에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면 좀 영향을 받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맞네. 아, 맞아요. 맞죠. 말씀하신 예, 게 HDC 현대산업개발 OC와의 인천 용현 하객 도시개발 사업 본격 추진. 예, 역시 늘 공부하신 우리 염이사님 이럴 때 진가가 나옵니다. 그냥 뭐 툭툭 그냥 갑자기 여쭤봐도.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냥 굳이 그냥 예를 들면 HDC 현대산업개발 주주예요. 예. 근데 이런 정말 초대형 악재가 터졌어요.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막 많이 빠졌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좀 그나마 좀 덜 피해 혹은 뭐 현명한 일일지. 이게 사실 뭐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최악의 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그렇죠. 영업정지 1년.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로 아직은 모르잖아요, 사실. 한 번도 이제 사실 그런 경우 발생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는 보지만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되시면 비중을 일부 더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부는. 그런 일이 터지면 네. 좀 잘은 모르지만 이게 한 번 정말 절벽처럼 떨어지고 네, 빠지죠. 살짝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빠지거나 뭐 이런 그림들이 보통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되돌렸다가 네. 다시 이제 바닥을 장기간 다져요. 장기간 다죠. 그게 한 몇 달 걸려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회사가 회생할 수도 있죠. HDC는 뭐 봉골쇄신 해가지고 하면은 또 다시 회복되는 거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영업정지 당하거나. 그러니까 제일 최악의 수가 영업정지 당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네네. 진짜 아예 사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터졌을 때 그냥 빨리 그 좌고우면 하지 말고 빨리. 손을 쓰는 게 또 하나의 방법. 나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네, 나는 이제 악재가 터졌어요. 이제 악재가 몇 가지 종류로 나눠요. 저는 그러니까 재무적인 문제가 나왔다. 재무적인 문제 예를 들면 뭐 부도 위험이 있다든지 횡령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무슨 그래서 뭐 자금 조달을 했으면 회생하는데 못했다. 자금 조달 실패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와서 하종을 치거나 그러잖아. 미련 없이 던져버려요. 아 미련 없습니까? 미련 없이 재무적인 문제는 일주 남기지 않고 던져버려. 네. 그건 왜냐면 내가 뭐 예측 불가하잖아. 그건 뭐 괜히 그리고 이제 왜냐면 기업금융이나 IB를 하다 보면 딜이 성사될 가능성보다 딜이 안 될 가능성이 항상 높거든. 근데 어떤 회사들은 공시를 보면 아 자금 조달 추진 중 뭐 이런 공시로 해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중국 자금 있잖아. 중국 자금 유치하면 뭐 된다. 그런 게 이제 뭐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종가를 치잖아. 그러면 던져. 아니 그러면 뭐 전화할 것도 없어. 그냥 기도 안 보고 그냥 일주 필요 없어 다 하고 다만 이제. 일회성 회사는 안 망해. 맞아요. 회사는 안 망하는데 일회성 이벤트다 이거죠. 네. 그런 건 스테이야. 스테이. 그냥 안 팔아요? 안 팔아. 반 팔고 그런 건 안 해.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일회성 훼손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뭐 그게 더 복구될 것도 아니고 그냥 훼손이 생겼어. 아니 이제 이런 거지. 마이너스잖아요. 이제 일회성도 일회성 나름이긴 한데 어떤 이벤트 발생했어. 그 기업의 가치가 30% 하종을 쳤다는 건 기업의 가치가 30% 훼손된 거죠. 두 번 하종 친 거는 기업의 가치가 이틀 만에 반토막 난 거지. 그 일회성 이벤트가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반토막 낸 이벤트냐? 대부분 그런 건 없거든. 아, 일회성 이벤트로. 아니 망할 때는 가능하지. 근데 안 망하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반토막을 냅니까? 그럼 물 타요 그때? 안 타. 물은 또 안 타요. 물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계십시오. 아 이런 그 경험들이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이런 경험 많이 당했거든. 많이 당했어. 이게 주식 투자하다 보면요, 별 일이 다 발생하니까. 근데 재무적 리스크 이런 건 있잖아. 네. 그거 노출됐다 그러면 일단 팔어. 아 재무적 리스크는 일단 팔어. 이유 없이 막 한 50% 계속 빠져요. 한 20일 이유는 동안. 자기가 모를 뿐이지 없는 경우는 없어요. 50% 빠지면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없는 그러니까 경우는 정프로가 없지. 모를 뿐이지 이유가 없는 경우는 없지. 진짜 이유 없다? 내 재산 다 털어 사야지.
아, 아무 이유 없다는 게 확실하면. 아무 이유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근데 그럴 리는 없다는 거. 아, 그럴 리는 없지. 모를 뿐이지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뭐 2, 3%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아니 뭐 4, 5%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진짜 악재가 나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뉴스 때문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아. 예, 거래가 터져요. 근데 네. 이제 그 거래가 없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이제 대부분 시장 수급, 수급적인 이슈도 있어요. 뭐 거래가 이렇게. 없이 빠지면 예. 그런 경우는 금방 또 회복은 돼요. 아, 예. 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작년 이맘때 그런 종목 하나 있었거든. 네. 그 이제 아 진짜 아프더라고. 아, 물론 살짝 인더머니 상태이긴 했었어요. 팔았는데 아 진짜 야 일어나서 다시 쫙 올라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 다행히. 아 하락의 이유가 정프로 네가 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왜 네가 모르냐고 그러시네요. 네. 재무 리스크는 여러분 제가 이제 채권 투자를 많이 했잖아. 재무 채권은 있잖아요. 대박은 없는 대신 이자가 나오냐 이자를 못 원리금을 못 받냐 요 요거밖에 없거든. 네. 원리금을 다 받으면 성공이고 원리금을 못 받으면 실패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지 이게. 채권 오히려 디지털 같은 거거든. 네. 뭐 채권 물론 이제 기간 중에 팔면 채권 평가이익도 생길 수 있지만 만기 보유하면 약정된 이자를 받느냐 네. 못 받느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지 크레딧에 대해서. 나는 처음에 내가 주식 펀드 매니저 시작했을 때 옆에 매니저가 막 뭐 조금만 조금 막 사는 거여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채권으로 절대 안 사는 종목이거든. 매드팩토 예를 든 거예요. 매드팩토 네. 채권을 갖고 와서 나보고. 사라 그러면 내가 사나 기관 투자가 안 산다고 유통이 안 돼요. 싸게 드릴게요. 안 된다니까. 채권 유통이 안 돼. 아, 코스닥 종목의 한 반 이상은 채권 시장에서 유통이 안 돼. 아예 안 돼요. 주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우리 영희사님 그리고 우리 김프로님께 예,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아. 이런 게 실제로 피부에 더 와닿는 도움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요 정도로 네네. 아니 끝났어? 예, 네. 네, 지금 26분이요. 아니 안 끝났어. 지금 준비된 게 있어. 아, 그래? 우리가 얘기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네. 아니 뭐 하나만 더 그러면 네, 네. 보고서 있으니까 있잖아. 그 DB금융투자 권성유 애널리스트 뭐 그래도 지금 그나마 시장 안 좋은데도 유독 돋보이는 게 IT잖아요. IT야. 그래서 그거 4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다음 주부터 대형 IT 업체들 실적 발표가 다 있는데 그래도 뭐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였듯이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 못 미치겠지만 아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이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그 실적 악화면은 사실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만 잘 파악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와중에도 LG노텍은 시장 기대보단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대부분 업체는 좀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그 일회성 비용들 제외하면은 좀 양호한 수치들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챙겨야 될 거는 일단 시기별로 그 실적 전망과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갤럭시 S22가 이제 출시가 될 거고요. 아마 아 갤럭시 S22 짱입니다. 저희 광고 들어왔죠. 아 광고. 정말 최고의 폰이에요. 깜빡 잊고. 네. 인류가 기다려. 아이폰 14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정정했지. 아이폰을 씁니까 지금 2022년에. 2022년. 네, S22예요. 네. 이거 저 13이거든. 여기서 가자. 아유, 버려. 버려. 뭐 했다 써 이거를. 아, 22년에 13을 써요? 말이 됩니까, 그게? 22년엔 22를 써요. 내 건 진짜 다 됐어. 다시 10이야, 10. 아. 이건 그때는 뭐 살 만한 3년 전인데 지금 안 사지. 무조건 22로 갑니다. 당연하죠. 네. 이런 건 참 협찬 하나 들어와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군요. 뭐 쓰세요? 아이폰이세요? 아, 저는 갤럭시 있어요. 역시 바로 전 모델 야. S21. 네. 21? 네. 22로 이제 바꿔야죠. 바로 바꿔요. 네. 21은 나 이제 21 아니... 좋아하는데. 네. 21. I'm so lonely. 네.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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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이제는 22의 시대입니다. 네. 네. 근데 언제부터 광고 시작인데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뭐 보고가 올라왔던데 체결되긴 했나? 결제 아직 안 난 거 아니야? 많이 결제 안 났으면 가만 안 있으네. 그때부터 내가 22 물어 뜯을 거니까 잘 생각하세요. 네. 바로 14으로 가는 거야.
그럼 무조건 아이폰이니까. 네. 오늘 보셨죠? 어떻게 되는지. 광고 안 넣으면 네, 기대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S22도 나오고 아이폰도 SE3라고 이제 저가폰도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반경에는 올해 아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완화로 차량 관련 부품 업체 매출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LG전자 LED 디스플레이가 가장 좀 싸고 저평가 메리트 있고 IT 업체 중에서 자동차랑 같이 가는 걸 원하면 삼성 SDI, LG전자, LG이노테 네. 이거 선택하고 업황이 좋은 걸 선택하고 싶다 그럼 패키지 업황이 좀 좋거든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기 이렇게 해서 한번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내가 이렇게 이 장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우리는 원래 장타를 좋아하잖아. 네. 한번 네. 먹을 때 이빨 먹고 아 이빨이란 거지 많이 먹고 근데 최근 장은 그런 장은 아니네. 조금 네, 올랐다 맞아요, 맞아요. 올랐다 그러면 좀 짧게 짧게 끊어야 되는 네. 장은 장이네. 네네네. 네, 네? 네. 배트를 네. 짧게 잡아야 됩니다. 네. 툭툭.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누구를 이정우 같은 스타일로 야구해야 되네. 뭐 단타 치면서. 몰라 지금 이정우 누군지도. 전 한이민에서 끝났으니까. 한용덕. 야 그래도 다 빙그레구나. 빙그레. 송진우, 장종훈. 아 우리 홈런왕입니다. 야 송진우. 하나면 이정훈 아닌가 이정훈. 이정훈도 있죠. 예. 근데 장종훈이랑 홈런왕이 있어요? 대전에. 아. 예. 아 빙그레 이글스. 거기서 우리 빙그레 이글스의 가장 하나 이글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기면 폭죽을 미친 듯이 터뜨려요. 한화니까. 아 그래서 좀 보문산에 정말 폭죽이 막 대낮 같았습니다. 그때 우승을 근데 못했나? 하여튼 패넌트레이스는 우승한 적이 있고 그 한국 시리즈는 아마 못했던가 뭐 장명부라고 아나? 누구야? 장명부? 너구리? 그건 이제 좀 더 선배님 이시잖아요. 완전 선배지. 네. 장명부. 와. 그 인천 어디 분 아니신가요? 그렇지. 삼미 슈퍼스타죠. 예. 네. 일본에서 하시다가 이렇게 넣지는데. 근데 좀 잘 안 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본 가셔서. 아, 그렇습니까? 장명부. 김일용이라고 있었지. 아, 김일용. 아, 김일용? 김일용. 네, 맞아요. 그분도 이제 재미교포 제1교포인데. 네. 삼성 라이온스 네. 있었지. 예. 네. 박철순. 김우열. 박철순 김우열. 오비 최동원이죠. 최동원 롯데 아닙니까? 롯데. 네. 거기까지는 제가 좀 알고 네. 있습니다. 최동원 선동열. 오비베어스가 원년에는 대전이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년 그렇죠. 대전 오비베어스. 네, 그랬다가 하나로 빙그레로 바뀌었습니다. 김봉현 선수. 김봉현 코스형. 헤드 타이거스. 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추억 소환도 다 끝났고요. 우리 영희사님. 영희사님은 어디 팬이시죠? 아, 저는 기아. 기아 근데 야구 안 본 지 한참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야구는 기아 타이거도 진짜 내가 롯데 팬이거든. 네. 롯데 팬인데 작년인가 NC에 갈 일이 있었어. 그래서 NC 유니폼을 받은 거야. 응? 저지라고 하지 저지. 네. 그걸 받고 딱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NC로 가까 왜냐면 그 옆 동네잖아 창원이니까. 가까 하다가 다시 롯데로 갔어. 그 롯데랑 기아가 저 마산구장쯤에서 붙으면 진짜 재밌는데 그 마산구장 아시죠? 창원. 창원? 예전 마산. 지금은 창원인데 예전에 마산구장이었잖아요. 맞아. 거기 이렇게 막 저 뒤에서 막 이렇게 고기 구워먹고 거기 술 막. 맞아. 예, 거기가 제일 재밌었던 걸로 얼핏 기억이 좀 납니다. 자 우리 추억까지 다 소환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아 조금만 더 해봐. 왜요? 올라가요? 코스피 거의 이제 보합 근처.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좋네요. 코스닥은 조금만 더 해봐. 예, 분위기가 괜찮고. 응? 코스피도 거의 보합까지는. 네. 아니 조금만 아니, 더 주식 해봐. 좀 짧게 치자. 배트 짧게 잡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산구장까지 얘기 나왔는데 어디까지 더 가요? 아니, 어제 정규 방송 끝났어. 정규 방송 끝나고 지금은 그냥. 예. 네, 급한 분들 들어가시고요. 예. 네, 급한 분들은 일하세요. 일하세요. 네. 나온 분들은 그냥 이런 같이 그. 뭐죠? 우리 0.01 남았어. 그럼 어떻게 좀 미리 말씀 좀 드릴까? 네, 가시기 전에 그 김상균 교수의 메타버스 미래를 보다 이 현장 수강생 지금 저희가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송기령 부사장 그 강의 때 굉장히 경쟁이 아주 치열했는데 지금도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양전.
양전해요? 네. 양전. 3프로TV 미래대학 시즌2의 0.03% 올라 3%. 아니 좀 뭔가 이렇게 메시지 하나만 좀 가요. 중간에 자꾸 이렇게 이것도 안 들리고 아니, 이것도 안... 빨리 끝내는데. 아 그렇습니까? 화장실 가느라 봐도. 네. 자 그래서 송기룡 부사장이 이어서 2월 달에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녹화에 4주 동안 불참 없이 참석 가능한 분들, 현장 강의 하실 수 있는 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메타버스 미래를 보다 현장 수강생 모집 공고였고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원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